안녕하세요, 빠킹입니다. 제가 소름 끼치게 해드릴까요? 짜잔. 외모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하게 만드는 원장 선생님, 어때요? 잠 확 깨셨나요? 그럼 졸지 말고 좋아요, 구독. 이 사람은 두목? 아니면 유괴범? 아무리 봐도 유치원 원장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선 외모의 원장 선생님. 외모만큼이나 소름 끼치는 비밀이 많은데요, 오늘은 원장 선생님의 과거 그리고 비밀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원장님의 외모 그 자체이죠. 그래도 평소 웃는 얼굴만 보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원장 선생님에게 정이 들어서일 겁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볼까요? 까무잡잡한 피부, 조폭처럼 뽀글뽀글 묶은 파마머리, 왠지 섬뜩해 보이는 선글라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192cm의 초장신의 키. 짱구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키 차이에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해도 엄청난 거구이죠.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이겠네요. 까마귀도 깜짝 놀라 도망가는가 하면 사자도 얼굴을 보자마자 도망가죠. 짱구가 불량배들을 만날 때도 늘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도 않고 쫓아내는데요, 동물이 보나 사람이 보나 무섭기는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극장판 보스들과 모아봐도 전혀 이질감 없는 외모이죠. 무선 외모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는데요, 옆집 아줌마가 하드카운터인데 이 아줌마는 어떻게 된 게 몇 번을 봐도 얼굴을 까먹고 경찰서에 신고하죠. 본인도 이런 외모가 스트레스인지 한 번은 세수를 했는데 엄청 잘생겨져서 아이들과 선생님에게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얼마 안가 다들 어색함을 느껴 떠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는데요, 알고 보니 꿈! 무섭게 생기긴 했어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진국 선생님입니다. 원장님은 일단 전부터 씻어야 하지 않냐? 원장 선생님에게 일침을 가하는 짱구! 과연 그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얘기에 당황했을까요? 정말 조폭두목의 과거를 청산하고 유치원에 정착한 걸까요? 여기 증거사진이 한 장 더 있는데요, 조폭두목들과의 모임에서 포착된 사진입니다. 사실은 전국 유치원 원장의 모임이죠. 다들 험악하게 생겼지만 원장님과 같이 마음은 여린데요, 근데 여럿이 모여있으니 진짜 무섭긴 하네요. 그럼 그의 과거를 좀 더 샅샅이 살펴볼까요? 이건 원장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이건 원장 선생님의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클라스 어디 안 가죠? 이런 외모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이력서 알레르기인데요,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생각하기만 해도 정상과는 다른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신체에 가려움증이 발생해 긁게 되는 게 대표적 증상입니다. 물론 뻥! 어렸을 때 면접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직접 유치원을 차렸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네요. 운전기사를 자처하며 매일같이 아이들을 직접 태워다니고 하루종일 친절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심지어 로또 상금을 모두 유치원 크루즈 여행에 쏟아붓는 마더 원례사 원장 선생님에게는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해적? 아니요, 파인애플 아저씨? 아닙니다. 그는 바로 슈퍼히어로 원장맨. 시민들이 공경에 빠지면 언제든 달려가는데요, 문제는 그 공경의 스케일이 자전거 수리하기, 귀저귀 갈아주기, 돼지 잡기라는 거. 그래도 꽤나 유명한 듯 합니다. 출동하는 길에 액션 가면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죠. 원래 빌런이었다가 같은 편이 된 타이거우먼, 어쩌다 잘못 엮인 짱구맨과 같이 다니는데 도움은 0. 심지어 나중엔 짱구가 정체를 발설해서 떡님말 방범대와 선생님들도 조술하겠다고 코스프레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대로 원장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재밌었는데 스페셜 에피소드 또 방영하면 좋겠네요. 최근 들어 항상 공포편의 시작과 끝을 맺는 원장 선생님. 함정인 건 내용보다 얼굴이 더 무섭죠. 원장 선생님 집에 귀신이 살고 있는 건 아시나요? 여름방학에 유치원에서 노는 떡님말 방범대.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숨바꼭질을 해도 한 명이 많고 소꿉놀이를 해도 한 명이 많고 빙수도 한 명이 많아 모자라는데요. 구들장 짱박이가 놀러온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 구들장 짱박이는 아이들과 집을 지켜준다는 어린이 귀신으로 방바닥 아래 살면서 가끔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집에만 붙어 산다고 해서 다들 아니겠거니 아까 한 명이 더 왔나 보다 하고 집에 가는데요. 빈 그릇은 6개. 사람 수도 세어보니 6명. 깜놀한 원장 선생님은 소름 돋아하며 기겁하는데 당분간 유치원이 망하지 않겠다며 안도합니다. 그래도 무섭겠네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심지어 원장맨으로 변신할 때도 항상 착용하는 선글라스. 그냥 투명 렌즈가 아니라 갈색으로 코팅되어 있어서 원장님의 무서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이 선글라스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쓰는 사람의 인격을 180도 변신시켜주는데요. 한 번은 흥미가 썼다가 성격이 180도 변해서 유치원 일진들을 혼내줬습니다. 물론 안경을 뺏긴 후엔 쫄아서 기절. 생각해보면 원장님의 생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죠? 딱 한 번 선글라스 벗은 모습이 공개된 적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엄청 험악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귀엽죠? 우선 외모 가리려고 여장 같은 거 하지 말고 선글라스를 벗어보는 건 어떨까요? 원장 선생님이 무섭게 생겨서 떡잎 유치원 안내 책자에도 얼굴이 없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고 마음도 여리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남 뿅!